2019회 대산대한문학상 수상자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상작으로 낭독회 행사를 열게 되었어요. 사회를 맡게 될 평론 쓰는 전승민이라고 하고요. 차례대로 수상자들 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이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이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희곡 부문 윤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화 쓰는 박하립입니다. 라서 당선자들 모임이 이번에 시상식 이후로 오프라인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인스타에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선자분들도 인스타로 그나마 좀 소통을 근황을 조금씩 나눴던 것 같고, 저는 얼마 전에 졸업을 했고요. 드디어 네, 대학생 탈출. 지금 일단은 약간 공백기로 하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졸업은 2월에 했고요. 지금은 문학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산에서 상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점에서 좀 도움이 돼가지고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어서 막학기 보내고 있고 수업 열심히 듣고 과제하고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도 하고 최근에는 뭐 연극 분석, 희곡 분석 이런 것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아동문학에 대한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동화도 읽고 그리고 뭐 평론가님들의 글을 보면서 배우는 시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왜 저 빼고 다 공부만 일이라도 다 공부만 한다 그러고 분석한다 그러고. 대산 수상자가 된 후에 삶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려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저 질문 상자에 질문 제가 모아봤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데요. 지속적인 글쓰기를 위해 내가 하는 노력이 있다면? 저는 글을 쓰는데 체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그래서 좀 운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순간순간 생각나는 거나 인상 깊은 거를 메모를 바로바로 해요. 그래서 뭐 다음 글 쓰길 때 내가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이나 뭐 기억 같은 거를 조금 더 적용시키고 막 약간 이런 흐름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하루에 매력적인 스토리 하나를 꼭 보면서 약간 좀 질투심? 나도 이런 걸 쓰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먹는 걸 항상 일과에 넣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좀 제 글을 그냥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글을 뭐 한자라도 더 보태자 라는 느낌으로 아립쌤은 송실의 아이콘 같은데 저는 그 글을 잘 쓰려면 잘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오감을 열고 잘 놀아야 내 글에 뭔가 내 삶이 잘 녹아들 것 같아서 저는 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은미님이랑 비슷하게 메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떠오르면 그때 쓰고 약간 이런 타입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좀 발견을 하려고 하고 있는 네, 중이에요. 아, 대산 대한문학상에 응모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공모도 많은데 왜 대산이었는지 라는 질문입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대산 공모를 보고 고등학생 때 맨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모를 했고 취업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취업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들 대산에서 뭐 당선이 됐다 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문화학의 쪽은 그래서 의도에 맞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그 김혜란 작가님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책이 그 베스트셀러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국 소설에 처음 입문을 했는데 그래서 좀 대산 대학 문학상에 좀 막연한 로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좀
출발이 여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로망. 김혜란 작가님이 저희 그 수상 선배님이시죠? 네, 네. 1회. 대산대학문학상 1회 수상자. 그래서 로망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수업 끝나고 나오는 길에 게시판에 대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아, 나 저기 진짜 당선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학교 다닌 내내 하면서 다니다가 사실 투고할 용기는 없었어요. 왜냐면 좀 약간 두려워서 그러다가 막학기에는 거기 대산의 밑에 조그맣게 팩이 있는 작가를 그 단어를 딱 보면 아 팩이 있는? 그래서 그때 아 투고를 하자라고 갑자기 마음을 먹어서 딱 지원하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3학년 어느 날 학교를 이제 교문 나가는데 동기 언니가 너희 대산대학 문학상 안 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야 그거 좋은데 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막 상금도 엄청 크고 막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리고 그 김혜란 작가가 받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근데 본심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도저히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본심에까지 올라갔는데 한 번 더 도전을 해야겠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국문과 교수님이 이런 게 있다. 흠이나 유럽 가보자. 유럽을 가보자 하는 그 한마디 그래 볼까요? 그렇게 해서 내게 됐어요. 네. 다른 게 아니라 굳이 여기였냐 하면 제일 빠른 마감. 신춘보다 빠른 마감. 그리고 대학생들만 응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학생 동안에 등단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문학상들은 학부생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 투구하고 이렇게 동기들로 만날 수 있는 거는 너무 큰 경험인 것 같다. 그래서 대산이 특별하다. 대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 해볼까요? 대산대학 문학상 당선 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문해학부에 붙었긴 했지만 약간 자존감이 많이 낮춰진 상태였어요. 왜냐면 너무 주변에 글을 쓰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 보면서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딱 대산되고 난 뒤부터 자존감이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 물론 지금 열심히 쓰고 있지만 그래서 네 대사는 저한테 엄청 큰 의미예요. 약간 저의 정체성에 있어서 전환점을 준 약간 변곡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좀 좋은 의미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네, 사실 이렇게 대산 낼 때만 해도 저는 진짜 심경이 복잡했어요. 내가 계속 아동문학을 할 자격이 있는지 근데 그 답을 조금 얻은 것 같았어요. 이제는 좀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네. 맞아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보는 경험이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 이제는 내가 이걸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도 될 것 같다. 문학에 골몰해도 괜찮겠다? 이런 그런 게 뭐 마음이 있었고 저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좀 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거. 그러니까 평론이라는 것은 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판단과 평가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확신이 없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거라 왜냐면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을 꼭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진 않았어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고 저것도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대산에 당선되고 나서 아 좀 문학에 관련된 거를 어쨌든 내가 계속 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을 얻어서 그 점에서 좀 사람이 심지가 굳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확신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저는 대학을 늦게 들어간 편이에요. 그래서 24살에 입학을 했는데 되게 조바심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 없는 환경이었어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대산에 이제 당선됐다는 얘기를 듣고
좀 다음 단계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다들. 아, 저 또 있어요. 그 당선되고 바뀐 점. 여러분들을 만났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당선자들 동기들이라는 게 생기니까 너무 좀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처음에는 큰일 났다 이 생각. 왜 큰일 났어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 아,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림 씨처럼. 근데 되게 즐거운 돌이킬 수 없음이었지 않나요? 맞아요. 솔직히 너무 좋았죠. 감사히 받겠지만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담이 또 계속 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 아무도 부담을 안 주면 그것도 참 힘들 것 같은데 아무도 기대를 안 하면 그렇죠. 우리는 기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쓰고 싶은 소재가 너무 파격적이거나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야 하는 것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비판을 통해서 저는 작가와 작품이 성장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평론이 그걸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파격적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조금씩 표현해봐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야 되는 거는 좀 경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물론 모든 글들이 1인칭 나의 의식에서 출발을 하지만 너무 그 뭐랄까요 사생활과 글과 그리고 공론장에서 표현되는 담론이 너무 일치가 되면은 약간 문학적인 게 상실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제 파격적이라고 하면 좀 반항적인 거를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막, 아, 세상이 싫다. 약간 이런 내용. 그런 거를 이제, 어쨌든 저는 창작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걸 쓰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일단 쓰고 나서 한 두세 달 뒤에 보면은 흑역사인 것도 있고, 봤는데 괜찮을 때도 있어서 괜찮은 건 살리고, 흑역사인 거는 뭐 그냥 냅두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시인은 어쨌든 제 얘기일 수밖에 없고, 저는 특히나 좀, 제 성향 같은 게 많이 넣는 편이라서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결국엔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소설이 저에게는 어떤 창구 같은 것이어서 뭔가 자기 고백적인 글이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최근에는 좀 그런 것들을 경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만으로 소설을 쓴다는 게 자의식 과잉되기도 하고 가끔은 경험에 의해서 소설을 쓰겠다 하는 자세는 좀 버리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제가 쓰는 소설 안에서 타인이 상처받을 만한 그런 것들은 쓰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맥락으로 제가 소설을 통해서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생리와 비슷한데 저는 우선 제가 쓰고 싶은 게 조금 파격적이거나 뭐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우선 시놉시스를 써놓고 약간 묵혀놔요. 만약에 이게 시놉시스를 묵혀놓다가 나중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흑역사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거는 좀 더 발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다들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재은님처럼 약간 거리를 두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서는 머물러 있지 않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격이 아동문학에서 되게 어려운 게 아동문학에서는 거의 메레어도 쓰는 거를 좀 경계해야 될 네, 그래서 근데 아동문학에서의 파격이 뭘까 안 그래도 최근에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어린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네, 그래서 제 유년 시절 안에 갇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또 많이 느꼈어요. 저한테는 제 유년 시절이 과거인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냥 현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돌아보듯이 동화를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요즘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뽑아볼까요? 그러면 수상하기 전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나요? 솔직하게 들 답변을
저는 사실 전혀 없었고, 제가 만약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된다면 그 출발이 이 소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막연히 했었는데, 확신은 없었고 기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할 만했다.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볼 만했다. 약간은? 약간의 기대? 네. 여경 씨도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확신이라기보다는 약간 저는 애정이 가는 굉장히 작품이었어요. 이 투고한 게. 그래서 등단할 거라는 확신보다는 저는 이거의 작품과 저와 관계에서의 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투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제 작품을 너무 막대했던 것 같은데. 딱 냈을 때랑 그 중간에랑 그리고 발표 일주일 전이 다 신경이 달랐어요. 처음에 냈을 때는 던져놓은 느낌? 야, 에이 모르겠다 여기라도 내자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는데 중간에 살짝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발표 일주일 전에 안 됐을 거야 이렇게 아무튼 롤러코스터를 한 번은 네, 탔다. 거의 마지막 막판에는 그냥 아무런 기대가 안 들더라고요. 갑자기 저도 내가 이 소설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거는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그런 홀가분화? 그러니까 여경쌤이 말하신 것처럼 그 작품과 나와의 확신이랄까요? 당선에 대한 확신보다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신이 사실 제 당선작만 가지고 말하자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시인은 다섯 편을 응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당선된 작품이 그 어쨌든 다섯 개를 내게 되면 순서대로 1, 2, 3, 4, 5가 있는데 그건 5번이었어요. 5번은 그냥 내려고 4편 정도 모았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그냥 이거 제일 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내자 이러고 그냥 그걸 내가지고 그 시에 대해서는 사실 수상을 하고 나서도 그게 수상 작품이라고 하길래 저는 좀 왜? 그게 왜지? 약간 이렇게 하고 되게 제가 쓴 걸 다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된 건지 저 혼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수상 작품인지. 그러면 심사평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심사평에 대해서 좀 동의가 아 이래서 됐구나. 심사평을 보고 나서는 잘 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한 줄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19회 당선자들이니 20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산대학문학상 공모 제20회를 받고 있고요. 다들 작년 이맘때쯤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나요? 어떠신가요? 그저 한숨? 공모가 지금 맞아. 하고 있죠. 9월 1일에 시작을 했네요. 11월 9일까지? 네, 네. 4시까지래요. 너무 1분 전에 내지 마세요. 제가 이제 1분 전에 냈습니다. 오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 잊지 마시고 PDF를 안 내면 유효하지 않다고 하니까 네. 꼭 변환을 해서 접수를 해주시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내세요. 일단 질러보시라. 많은 공모 부탁드립니다. 네. 네.